지금부터 2022 영동포도축제 개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화면으로 보이는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의식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 영동포도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선언이 있겠습니다. 개막선언은 오용은 영동포도연합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17회 영동포도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네,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축제 2022 영동포도축제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영동군 포도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분들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 표창입니다. 시상은 도지사님을 대신해 박순영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주님, 정구빈님, 천상현님, 김도희님이십니다. 네, 수상자 유통 차렷 경례. 표창자, 사단법인 영동포도연합회 상촌면 회장 허원주. 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으로 명품 농산물 생산과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해 풍요롭고 신나는 충북 농협 실현의 기원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표창장과 손가락을 함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영동포도연합회 영동읍 총무 정구빈.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사단법인 영동포도연합회 황강면 총무 천상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표창장 영동군 지방농업주사보 김도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꽃다발 전해주시고요. 국장님과 함께 저희 기념자랑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네, 제가 멘트가 조금 늦었네요. 잠시 후에 꽃다발을 전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무대 아래에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분들께서 기념 촬영이 끝난 후에 무대 아래로 내려갈 때 그때 꽃다발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념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충청북도지사 표창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기념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상해 주신 박순영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포도왕 시상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꽃다발은 무대 아래에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영동포도연합회 오용원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서웅영님, 김경성님, 손석규님이십니다. 네, 수상자분들 차렷 경례. 표창패 영동포도 최우수상 영동군 양산면 서웅열.
귀하께서는 평소 영동포도 명품화를 위해 헌신 노력해왔을 뿐만 아니라 2022년 영동포도 우수재배 농가 선발대회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기에 영동포도 연합회와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이를 영원히 기리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8월 25일 사단법인 영동포도 연합회장 오용훈. 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대와 꽃다발과 함께 수여되고 있고요. 부상으로 농산물 상품권도 함께 수여됩니다. 표창회 영동포도 우수상 영동군 황감년 김경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부상으로 농산물 상품권이 함께 수여되고 있습니다. 영동포도 장려상 영동군 용산면 손석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표창패와 부상으로 농산물 상품권 그리고 꽃다발이 함께 수여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회장님과 함께 기념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해 주신 오용훈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영동군 포도산업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우리 수상자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함께하는 국민, 살만하는 영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죠? 정영철 영동군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영철 영동군수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도향이 물씬 풍기는 8월달 끝자락에 그 오늘처럼 2022 영동포도축제가 성대하게 열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포도의 고장이며 과일이 성지인 우리 영동을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오늘 이 축제 한마당이 성대하게 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사단법인 영동포도연합회 오영은 회장님을 비롯한 2000여 포도농가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포도축제를 위해 그동안 함께 뜻을 모으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신 영동축제관광재단 양웅 상임이사님이야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 레인보우 힐링관광제를 멋있게 조성하신 박세복 전 국민께도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를 영동구의 관광산업의 메카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의 기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번 2022 영동 포도축제는 19년 이후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개최되는 물론 우리 100년 먹거리가 될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축제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영동 포도축제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우리 고장 영동에서 포도, 복숭아 등 과일과 농특산물을 주제로 관광객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입니다. 특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영동군이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자연, 문화가 결합된 휴양 레저 공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명실상부한 중부지방 최고의 관광 명소임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중요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영동포도는 전국의 7%, 충청북도의 75%를 차지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일 뿐만 아니라 품질 또한 최고를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체험관광 체리형 축제로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등지로 126억 유어톤 정도의 포도가 수출되었으며 금년에도 100여 톤 정도 수출할 예정으로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를 넘어 전국 최우수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포도축제는 관광객분들과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풍성한 볼거리로 즐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영동군이 우리나라 포도산업의 메카로 더욱더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아무쪼록 2022 영동포도축제가 온 국민이 관심과 참여 속에 성대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리를 함께 하신 관광객 여러분과 국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을 지역으로 두고 있으며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박덕흠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국회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영동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덕흠 의원입니다. 아, 이렇게 3년 만에 이 대면 축제가 이렇게 열리게 돼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예, 대면 축제가 열리게 돼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포도의 고장을 찾아주신 우리 내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동은 포도 최대 주산지죠.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포도하고 이렇게 맛을 보면 확실히 우리 영동 포도가 정말 맛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맛을 느끼는데 오늘 이렇게 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정영철 군수님 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 로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오영은 우리 포도 축제 회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어떻게든 매년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오용훈 우리 회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또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윤건영 교육감님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아마 우리 영동에 많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남단인 영동까지 찾아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특히 우리 이승주 이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들 또 우리 힐링타운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주신 우리 박세복 전 군수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또 최고의 명품 포도 생산으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 최대의 주산지인 우리 영동은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품질이 우수하고 맛이 좋은 과일이 생산되는 과일의 성지입니다. 특히 또 포도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 주말이면 많은 관객들이 와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면 상당히 우리 영동이 포도의 주산지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포도산업의 메카인 영동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영동군 화이팅으로 축사의 발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화이팅을 크게 외쳐주십시오. 영동군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에 정성을 쏟고 계시는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 윤건영입니다. 처서가 지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문턱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포도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2022 영동포도축제가 열리게 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이번 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 정영철 영동기술 영동군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 박세복 전 군수님, 김국기 도의원님, 오용은 영동포도연합회 회장님, 박순영 충동도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리고 이러한 큰 일을 이루신 전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축제의 자리에 함께하신 충북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백산 줄령의 끝자락에 위치한 영동은 금강의 맑은 물이 구비쳐 흐르는 예향의 고장이고 관광의 고장입니다.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예전부터 영동은 과일의 성지이자 오곡의 풍요로운 고을이었습니다. 특히 영동은 영동포도는 지역 특산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 홍보와 이미지 제고 등 지역의 관광산업과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7번째를 맞이하는 영동포도축제는 전국 최대의 재배면적과 품질 좋은 포도를 알리기 위한 영동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포도를 직접 따는 체험부터 오감을 즐기는 포도밟기 등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통해 모두가 마음껏 즐기는 행복한 축제장이 되길 응원합니다. 영동포도축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충북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저와 우리 교육청은 사람과 환경을 살리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선진 농업 교육의 길에 아낌없는 지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동의 무궁한 발전과 함께하신 모든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님의 축사를 박순영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좋은 날씨에 맛있는 2022년 영동 포도축제를 개최하게 되신 것을 164만 충청북도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먼저 이 행사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박덕흠 의원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영동군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동군 인구가 4만 5천 명인데 코로나 이전에 영동 포도축제에 13만 15만 명 정도가 다녀가신 아주 큰 성대한 축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동 포도축제가 충청북도의 우수한 축제로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영동군과 영동 포도축제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께서 영동 포도축제 맛있는 영동 포도 많이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영동 포도축제뿐만 아니라 9월에 개최되는 계산 세계 유기농 축제에도 오셔서 즐기시고 우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도축제를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을 만들고 계시는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을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떠나는 즐거운 과일나라 체험여행인 이번 축제 슬로건처럼 나흘간의 축제 기간 동안 영동 국민과 방문해 주신 관광객 모두가 영동 포도, 복숭아 등 우리 지역의 다양한 과일과 농특산물의 맛과 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동군 의회에서도 의원 모두가 영동 포도 축제가 전국 제1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영동 군민과 함께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년 영동 포도축제의 성공적인 개막을 축하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모시겠습니다. 멀리서 오신 우리 영동군과 국외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두마게티 시 레볼로 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팅스 from the people of Dumaguete. 안녕하세요. 네, 필리핀의 두마게티 시민을 대표하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n behalf of the people of Dumaguete, I would like to express my heartfelt thanks to the good people of Yeongdong-gun and its officials. Now being led by the newly elected mayor, Jong Seong Cho, for hosting us in your annual grape festival 2022. 네, 두마게티 씨와 또 이들 대변하여 우리 영동군에 이렇게 초대해 주신 군수님 정영철 군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포도책 축제에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Personally, this is my second visit to your progressive city, and in order to experience once again, the fun and excitement of your festivities. 네, 축제의 이런 흥겨움과 또 신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nd of course, to renew the ties of friendship and camaraderie. 그리고 영동군과 두마게티시의 저 자매결연의 우호와 그리고 관계를 좀 더 증진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At this juncture, I'd like to thank the government of Yeongdong-gun for your concern and love of our city, especially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pandemic, when your government gave us thousands of face masks and face shields, and your concern for our people. 네, 특히 영동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요. 영동군에서 코로나 초기에 많은 마스크 물량과 백신 등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And of course our continuing program, which is the seasonal farm workers and the K2H program, which has benefited initially 39 farm workers from our city. 네, 그리고 또 두 도시 간에 발전되고 있는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에 성공적인 완수가 있어서 더욱더 뜻깊습니다. 특히 K2H 프로그램을 더하여 39명의 근로자들이 영동군에 와서 보람된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And I hope this also redounded to the betterment of the farm owners of your city. 네, 영동군에 많은 그 네, 농장주들과 함께 만나고 근로자들이 얼마나 잘 대접받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And has contributed to the prosperity of your grape and fruit industry. 도시의 많은 과일과 그리고 농산물이 얼마나 많이 풍족하고 풍성한지 볼 수 있었습니다. This visit of ours has become more significant because I am with five of our hardworking councillors, councillors Carissa Tolentino, councillors Lawas, Gigi Espeña, Johnny Amores, and Brent Machon, together with my chief of staff, Dr. Dino Depositario and Dems Demisilio. Moreover, with us are national and regional officials from the Department of Interior and Local Government, Attorney Leo Trovella and Farah Diba Intuya, and former national officials from the Philippine government, former Secretary Ronnie Ignacio and her sister Alicia, and Assistant Secretary K.
Peter Singh and his lovely wife Jilly. 네, 지금 참석자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레몰로 시장님과 더불어 전 주마게티지 부시장님인 카리사 톨렌티노, 지금 현재 수석 시의원님이시고요. 레오카디오 내무부 지역 부장님, 파라겐투야 내무부 지역 과장님, 프랭클린 에스메니아 시의원님, 디오니 아모레 시의원님, 랜스 마션 시의원님, 베로니카 호세 시 발전위원회 고문님, 알리시아 기나시오 시 발전위원회 고문님, 디노 데포르시타리오 인사 담당관님, 댐스데메실리오 지역재단 안전관리 담당관님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피터싱과 진리싱 두 부부는 부부입니다. 시발전위원회 고문님 다 모두 함께 참석해 주셔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셨습니다. May I request all of them, don't you mention to please stand and be recognized. 네, 일어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I'd like also to recognize two of our city officials who we sent here through the K2H program, Mr. Adriel Maxino and Marge Ansok. Can you please stand and be recognized? 네, 지금 또 두 명의 주마게티지 공무원분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K2H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무원으로서 현재 영동군에서 영동군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드리엘 막시노와 Marge Ansok. 네, 인사드렸습니다. The initiatives which I have mentioned started from the government of my good friend, former Mayor Park Sebok, and his officials and staff. Thank you very much. 네, 이 일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신 전 군수 박세복 군수님과 그리고 그 관련된 공무원분들의 감사를 표합니다. Okay. And finally, I'd like to personally invite the good Mayor, Mayor Chol, Vice Mayor Won and his officials, including Park Sebok, to our city of Dumaguete come October 2022. Also to experience the fun, the food, the friendship in our festivities. 네, 마지막으로 정영철 군수님과 또 다른 많은 부군수님을 포함하여 담당 공무원분들이 두마게티시의 10월 셋째 주에 열리는 축제에 또 초대드리고 싶다고 정식으로 요청드렸습니다. Last night I was surprised with the welcome dinner hosted by your good mayor, and I didn't realize that your good mayor can sing very well and can dance very well. 네, 지난밤에 정영철 교수님과 좋은 시간을 함께했는데요.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영철 교수님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고 춤을 잘 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e 다음은 2022 영동 포도축제의 성공 및 군민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하는 점등 퍼포먼스가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점등 퍼포먼스에 참여하시는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영동 군수님, 박덕흠 국회의원님,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 박순영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승주 영동군의회 의장님, 양무웅 영동축제 관광재단 상임이사님, 오용은 영동포도연합회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2022 영동포도축제 개막 세레머니를 진행하겠습니다. 2022 영동포도축제의 성공과 영동군민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개막식에 함께해 주신 내외 기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